형형색색 조명 아래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며 실내는 더 북적거립니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불법 홀덤펍입니다. 경찰은 이곳을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A씨와 가맹점주, 딜러 등 62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억대 상금을 걸고 가상계좌로 환전을 하며 불법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참가비로 받은 돈만 71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7개월간 8천여 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 원을 환전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 등은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환전 앱을 쓰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홍보물에는 테이블에 돈만 없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QR코드로 결제하면 칩이 지급되는데 칩으로 게임을 한 뒤 시상금을 온라인 쿠폰으로 받고 이후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가맹점을 100곳 넘게 모집해 수수료로 2억 2,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시드권이나 상금을 지급하고 웹을 이용한 환전 그리고 시드권 교환 행위 이런 행위들도 변칙적인 위법 행위의 일종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해 지난 5월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상금을 받은 플레이어 51명을 도박죄로 입건했습니다.